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이 좋네요. 매미소리가 엄청 시원하게 잘 들려요. 네, 자연과 함께하고 있는 곳에 왔습니다. 자, 궁금해요. 여기가 어딘지 진짜 궁금해요. 여기가 네. 영어교육도시가 있는 동네. 오. 예,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가 되겠습니다. 서광리 손님들이 많이 원하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국제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 학부모님들, 보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집도 많이 찾는 그런 동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진짜 고급스러운 우리 뭐 한남동 스타일 보실 수 있는 그런 고급 단독주택 하나 소개를 좀 해드려볼까 합니다. 이 집입니다. 오, 담부터 조경수까지 너무 잘 돼 있는 여기요? 꽤 부지가 넓은 것 같은데? 네, 거의 뭐 550평 조금 넘는 그런 면적이니까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그 땅도 진짜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장급이네. 네, 일단 이렇게 외벽은 제주도 돌담으로 잘 쌓아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끝머리에 오면은 이제 대문 되어 있습니다. 대문 좋아요. 이제 들어가야죠? 여기는 사람 들어가는 문. 그렇죠. 여기는 차 들어가는 문. 자동문입니다. 오, 열려라 참깨네. 이야, 이런 거 좀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죠. 로망이죠. 전원주택의 그렇죠? 로망. 아니, 제주도는 네. 비싼 집은 많은데 은근히 자동문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건 맞아요. 네. 자동문, 야. 대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예, 처마가 있는 주차장, 주차 두 대 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주차장도 범상치 않아요. 그리고 제주도는 전기차 사용하기 굉장히 좋죠? 그럼요. 네, 전기차 충전기도 이렇게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오른편으로 보면 전부 다 정원이에요. 야, 넓다. 와, 이거 야, 너무 잘 가꾸셨는데? 무슨 분재 예술원 이런 데 온 듯한 그런 느낌이 그렇죠? 나죠? 그렇죠. 야자수에 소철에 뭐 앵간한 저 조형물까지 너무 잘 해놓으셨다. 네, 일단은 이 토지가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두 필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지, 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원을 보는데요.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이 보이시나요? 잠깐 제가 살짝 돌면, 야, 너무 잘 해놓으셨다. 그 말밖에 안 나오네. 요 야자수 됐다 큰 거 보이시죠? 와, 요런 것도 만만치 않죠, 키우기가. 산책로를 좀 걸어봅시다. 그러게요. 아, 산책로 걷다가 진짜 한참 걷겠어요, 한참. 여기서 네. 살짝 바다 조망이 나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후기. 우리 집 2층 저쪽 테라스 베란다에서는 바다 조망이 시원하게 잘 보일 걸로 예상이 되어 있다. 한번 보자고요. 네. 아, 하귤도 달려있네. 하귤도 달려있고. 요거 청담가 먹으면 맛있죠. 그렇죠. 야, 이 산책로 너무 좋다. 이렇게 매미 소리 들으면서 일부러 이런 거 만드셨나 본데 너무 잘 해놓으셨어. 야, 여기는 역시 크다. 좋고 크다. 그 소리밖에 안 나오네요. 진짜 프라이빗하게 이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겠어요, 소장님? 그렇죠. 네. 너무 정원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럼요. 빈 공간, 요런 디딤석, 요런 조경들, 100점 만점에 200점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내 집 앞마당에 이런 소나무 큰 거 보셨어요? 요런 거? 야, 끝내줍니다. 네, 우리 이 PD가 여기까지 와서 네.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면 집이 와 크다, 끝내준다, 요 말밖에 안 나오네. 넓으니까 우리 빨리빨리 봐야 돼요. 그러게요. 우리 조금 빨리 움직여 볼게요. 쉽지가 않아요. 넓은 곳을 다 보여드리려면 어? 다른 문이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경계를 이렇게 해놓은 거고 네. 요쪽은 그냥 도로 옆에 있는 국유지예요. 오. 근데 뭐 차 되는 데 문제가 없겠죠? 우리가 서비스로 써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뭐 주차는 한 5대 정도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면적의 국유지가 또 집 옆에 있고, 보시면은 지금 저쪽에 별채가 하나 있고 네. 이쪽에 본채가 있죠. 네. 그래서 별채 다니시는 분들이 대문으로 다니시기 좀 불편하면 이쪽에 차를 대고 여기로 쭉 걸어가셔도 되게 아하. 그렇게 동선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아하,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뭐 새로 주실 수도 있지만 지인분들이 놀러 오실 수도 있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 아주 좋은 방법으로 해놓으셨네요.
자. 여기는 뭘 것 같나요? 여기는, 응? 여기는 그, 약간, 불멍할 수 있는 곳? 그렇죠. 응. 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따로 저기 풀 있는 데를 좀만 파면 불멍할 수 있게 딱 되겠어요. 맞습니다. 이 외부 조명도 다 태양광으로 아하. 운영되는 그런 조명을 설치해 놓으셔서 밤에도 조명이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우리 빨리빨리 저 안을 보고 싶은 궁금증이 생겼어요. 우리 내부를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여기만 한번 보죠. 그럴까요? 어? 웬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골프 좋아하신대요. 공 치셔야겠네, 여기서.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연습도 할 수 있게 그물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아, 이 넓은 공간을 구석구석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외부는 좀 본 것 같고. 네. 어디부터 볼까요? 별채부터 볼까요? 본체부터 볼까요? 뭐니 뭐니 해도 본체부터 봐야죠. 네, 그럼 본체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이야, 본체도 너무 널찍하다. 엄밀히 따지면 여기가 별채고 들어가는 길이 대문에서 들어오시면서 이쪽이 본체인데 아까 대문, 자동문이 있던 대문으로 바로 네. 들어올 수 있게 데크도 이렇게 널찍하게 딱 짜져 있고요. 처마에 등이 다 있어서 어둡지 않겠어요. 야, 외벽 봐. 정말 잘 해놓으셨네. 네, 내벽은 와임스톤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외장재죠? 그렇죠. 해놓으셨습니다. 관리하시기도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이게 주택의 자재들은 웬만하면 다 최고급 자재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여기는 우리 휠체어나 자전거도 올라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야, 디테일한 감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요. 아우, 여기 너무 시원하다. 이 주위에 나무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너무 시원해서 아주 좋아요. 좋네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화문에 번호키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방충망마저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필수죠. 와, 오호. 이 집이 굉장히 독특한 게요, 전실도 이렇게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우와. 그래서 전실부터 벌써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발장 문 네 칸짜리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이런 패턴 타일도 굉장히 예쁘죠. 소장님 뒤에 눌러주세요. 네, 3연동 자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 바닥부터 뭐 끝내줍니다. 들어오면 양쪽으로 되어 있죠? 네. 우리가 들어와서 왼쪽편. 왼쪽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요. 범상치 않아요. 와.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에 요 층고 보이세요? 층고에 저기 포인트 창문까지. 야, 파란 하늘 너무 잘 보인다. 일단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벽면입니다. 와. 아트홀도 보세요. 널찍하고 엄청 높고. 야, 전부 다 이 대리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뭘로 네, 되는 거예요? 대리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샤시도 네. 굉장히 최고급 샤시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힘 하나도 안 주고 이렇게도 그냥 부드럽게 열려요. 오. 네, 독일제 최고급 시스템 창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방충망도 엄청 크고요. 야, 여기 CCTV도 있고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있을 건 다 있네. 시계가 롤렉스야. 대박이야. 대박입니다. 난 벽시계가 롤렉스가 처음 봤어. 여기 소파도 되게 크거든요. 아주 널찍하게 괜찮습니다. 진짜로. 네, 거실 확인하셨습니다. 지금 여기는 풀옵션 그 건조기하고 세탁기는 산 지 얼마 안 된 거라서 그거만 협의하실 수 있고 나머지 가전 가구는 전부 다 옵션으로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를 키우시다 보니까 가구 상태가 막 그렇게 양호하진 않아요. 그거 약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 여기도 있고 여기도 옆에도 있고. 너무 시원하다. 여기 또 주방에는 바닥재가 또 틀리네. 그러네요. 주방은 타일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주방이 좀 물을 더 많이 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일을 좀 해놓으신 것 같아요. 타일 너무 고급스럽다. 네.
이쪽으로는 식탁 놓을 수 있는 자리, 네. 조명까지 예쁘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깔끔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창문들이 많아서 이 밖의 경관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개수대 앞에 야 바다 조망이 보여요. 누가 오시는지도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너무 잘 돼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통창이고요. 야 끝내줍니다. 자, 옆에 냉장고, 김치냉장고 자리. 어머, 다들 최신형으로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요건 다 드릴 거예요. 그거 수납 공간. 오. 일자형 싱크대인데도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고요. 넉넉하죠. 거긴 뭘까? 아하! 보조 주방 겸 물부엌. 얘가 산 지 한 달밖에 안 된 새 거구나. 그렇습니다. 어머나. 오, 충분히? 2구짜리 가스렌지도 되어 있어요. 세컨 주방으로도, 다용도실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 어. 네. 이쪽에 환기창이 있어서, 여기서만 냄새나는 거 구우셔도 될 것 같아요. 오, 너무 좋다. 네. 딱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냉장고에서 뭐 하라는데. 아하! 네. 똑똑한 냉장고. 지금 제가 저런 걸 왜 보여드리냐면, 옵션도 그냥 싸구려 옵션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오, 진짜 이 집에 맞는 옵션들이 가득 있어요, 가득. 주방과 거실 사이에는 욕실이, 공동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인테리어 센스가 돋보이시는 곳이네. 그 다음에 환기창까지. 아, 고양이를 키우시는데 왜 동물을 키우시다 보면 약간 냄새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오, 근데 여기는 되게 깔끔하네. 우와. 야, 잘 해놓으셨다. 좋습니다. 아직 공간을 더 봐야 되거든요. 이쪽은 이제 뒷 정원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에요.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 문도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계단 밑을 활용한 창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많이 들어가겠다. 자, 이제 들어와서 왼쪽 봤습니다.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볼게요. 보시면 오, 여긴 드레스룸인가 보다. 네, 드레스룸 첫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블라인드가 되어 있지만 이쪽이 이제 정원 쪽이에요. 그래서 창문 열면 정원 쪽을 보실 수 있게 통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렇죠. 넓다. 아주 넓어요. 여기는 시스템 행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또 다른 공간. 그림을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누가 그리신 것 같기도 하고. 와. 여기 지금 따님께서 국제학교 올해가 마지막이시래요. 아하.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코넬대 목표로 해서 미술 열심히 정진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도 그림이 범상치 않았구나. 네, 계약하시면 따님을 미국 대학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 기운이 있죠, 당연히. 그럼요. 야, 에어컨? 안방 같은데 너무 좋다. 시스템 에어컨 달려 있고요. 여기 사이즈가 꽤 크네요. TV 사이즈가 큰 거 보니까 와, 장난이 아니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당연히 안방이니까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럼요. 들어오시면 화장대, 문 달린 붙박이장, 행거, 이쪽에 또 창문도 넓어요. 오호, 환기 잘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역시 오, 일단 공동 욕실에 비해서 더 넓은 그런 부부 욕실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모던하게 이렇게 다 잘 되어 있어요. 깔끔하죠? 이 집은 뭐 보여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굳이 설명이 필요 없네요. 보시면 다 아실 만큼 하나하나 디테일한 게 너무 잘하셨어요. 아하, 문을 또 이렇게 여네. 네, 창호는 전부 시스템 창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1층 이제 다 봤어요. 별관도 봐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2층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단도 몰방으로 튼튼하게 잘 되어 있고요.
2층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네요. 이야. 깔끔합니다. 우리 조형물 보이세요? 어우, 범상찮아. 너무 잘 해놓으셨다. 미술을 하는 따님이 계시니까 곳곳에 그런 흔적을 좀 볼 수가 있네요. 그러게요. 올라와서 오른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편. 이야, 봐봐요. 층고가 이렇게 높으니까 이 포인트 창문. 이야, 이 통창에 너무 좋아요. 여기는 고양이 화장실입니다. 어머, 전용이네. 근데 이제 고양이 안 키우시는 분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럼요. 창고 공부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와, 보이시나요? 아주 널찍하고 통창에 환한, 정말, 오, 주방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네요. 네, 여기서 뭐 그냥 다 할 수 있겠네요. 네, 1층까지 안 내려가도 간단한 조리는 되시겠어요? 맞습니다. 아, 너무 좋겠다. 나갈 수 있는 곳까지. 야, 바다 조망에 저, 야, 저 잘 보이네. 그쵸. 여기 이 서광리 이 동네가 바다 네. 보이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럼요. 네, 근데 여기는 이 베란다에서도 시원한 바다 조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베란다 사이즈도 상당합니다. 아, 아주 커요. 베란다가. 왜 여기는 그 얘기 안 해요? 왜요? 야외 풀장. 아, 야외 욕조 놓으면은 완전 퍼펙트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안 놔도 여기 집 안에서만 놀아도 될 만큼 널찍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쪽도 창이 굉장히 넓어서 그러게요. 정원이 바로 다 보여요. 이거 너무 넓어서 그리고 창이 크니까 집안이 환해. 등이 필요가 없어. 자, 2층 공간에 이제 왼쪽 편을 가고 있고요. 가는 길마다 창문들이, 야. 여기 공간도 이제 베란다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썬룸 만드셔도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간이 많이 안 커서 썬룸 만드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실내 용도로 또 사용이 가능하겠죠? 네. 여기는 이제 공동 욕실. 자, 그러면 부부 욕실까지 지금 공동 욕실 두 개, 부부 욕실 하나. 욕실이 네. 세 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디테일이 다 이게 또 다르네요, 생각보다. 약간씩 네. 인테리어를 살짝 다르게 하신 것 같아요. 다 똑같게 하진 않으셨어요. 역시 감각이 돋보이는 곳이에요. 이야, 여기는 우리 게임도 할 수 있게 아이들 방처럼 잘 꾸며놓으셨어요. 네, 네 번째 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널찍하다. 시스템 에어컨 달려있고요. 낚시 좋아하시나 보다. 그런 것 같네요. 야, 맨밑소리 잘 들려요. 너무 좋지 않나요? 왜 이렇게 좋아하나 하시겠지만 진짜로 오시면 정말 좋아요. 아하, 또 다른 공간이. 2층 방에 드레스룸. 넉넉합니다. 네, 근데 뭐가 좀 이상하죠? 그러게요. 네, 이쪽에 또 공간이 있어요. 또 올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와, 또 올라가? 복층으로 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오호.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올라가는 계단도 넉넉해요. 야, 성인 남자가 충분히 올라오실 수 있고요. 이 집은 그러니까 놀다 보면 길이 저먹겠어요. 아, 널찍하고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계단을 반기고 있고 통창에 일단 약간 층고도 되게 높고 해서 네. 한 요 정도까지 그리고 허리 숙여도 요만큼만 숙이면 되거든요. 사용하기 괜찮은 그런 복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너무 좋아하겠다. 그리고 또 다른 공간. 아니면 아빠의 서재? 와, 저 나가면 훨씬. 제가 나가볼게요. 그럴까요? 자, 보시면은 여기 태양광도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와. 바다 조망이 굉장히 잘 나와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쭉 가보면 네. 앞집 지붕 위로도 바다가 이렇게 보이니까 굉장히 바다 조망이 잘 나오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편으로도 보시면은 푸릇푸릇한 자연이 곶자왈과 함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정말 살기 좋은,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살기 좋을 만한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소장님 고생하셨고요. 와, 이 집은 소개시켜드리다가 시간 다 가겠어요. 자, 그럼 이 본체는 일단 다 봤고, 네. 우리 이제 별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본체 보여드리는 것도 참 숨이 차네요. 보여드릴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꼼꼼하게 보여드리느라 좀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별채 이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본체 받고 별채 가는 길인데, 여기도 정원이 잘 돼 있죠? 일단 이런 걸 칭찬해 드려야 돼요. 본체하고 별채가 네. 다른 분들이 이제 각기 거주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방해를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쳐서 방해 안 받게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반대로 이쪽도 데크 앞쪽에 이렇게 나무를 해 놓으셔서 정원에 누가 있더라도 실내를 볼 수 없게 방해를 받지 않게 그렇게 잘 해 놓으셨습니다. 확실히 프라이빗하게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일단 별채의 외부 공간은 이렇게 데크로 잘 짜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는 외장이 나무 그리고 징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그늘이 져서 너무 시원하겠다 이 집. 자, 번호키 방화문 잘 설치되어 있고요. 네. 방충망 필수. 자, 여기 보면 신발장 이렇게 아무래도 손님 접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만드신 거여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본체에 비해서는. 그리고 중문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닫이 문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오른편에 이렇게 욕실이 있어요. 그쵸. 예쁜 타일에 샤워까지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그런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시면, 오호. 별채도 깔끔하네요. 네, 1층 들어오면 일단은 거실 겸 주방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보면은 역시 창문 하나하나까지도 디테일하게 잘 해놓으셨고요. 에어컨 있고 화장대 있고 계단 밑을 활용한 창고까지 잘 돼 있고 창도 역시 부드럽게 잘 열리네. 네, 여기 이제 데크로 나갈 수 있는 네. 샤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뭐 이렇게 그냥 편의상 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테레비를 이쪽에 놓고 소파를 이렇게 놓고 그냥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면 충분히 거실과 주방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방 뒤에도 깔끔합니다. 보시면 뭐 인덕션, 아일랜드 식탁, 냉장고 자리까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천정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없어서 저렇게 스탠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여긴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 애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난간이 좀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난간은 없지만 넓게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만 조심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자, 계단이 일자형이고 꺾이지가 않아서 더 좋네요. 넓고 높게 되어 있고요. 그러게요. 올라오면 2층의 거실 공간이라고 보여집니다. 2층에도 난방이 다 되네요. 난방 조절기도 다 있고 역시 창문도 잘 돼 있고. 네, 난방이 안 되면 집이 아니죠. 당연히 뭐 난방은 잘 돼야 될 것 같고, 여기 2층에서도 바다 조망이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 전망이 너무 좋아서. 이야. 방입니다. 널찍합니다. 손님 접대 하기에는 뭐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잘 꾸며놓으신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뭐 바다도 보이고 정원도 잘 보이고, 진짜, 예. 말이 안 나오네요. 너무 좋은 집입니다. 너무 널찍하고 너무 좋아서 뭐. 여기 천장에, 벽에 에어컨 달려있어 되게 시원해요. 자, 그러면은 전부 다 확인하셨고요. 매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가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두 개 합쳐서 1838제곱미터,
556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요. 지목은 대지하고 임야가 있습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60%고요. 건축면적은 본체는 199.28제곱미터, 60평, 그리고 별채는 62.55제곱미터, 19평이 되겠습니다. 방 4개, 욕실 3개, 2층에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4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 입주가 가능하고요. 2020년 1월에 건축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조용한 습세권이면서도 시원한 바다조망권을 보여주고 있고요. 출입문 기준으로 남향입니다. 본체는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이 되어 있고 별채는 목조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버스 정류장에 걸어서 10분 정도니까 조금은 걸어가셔야 되고요. 서광초등학교, 영어교육도시, 시나월드 모두 다 차로 5분 이내에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인 오설록 차로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까운 해안가인 용머리 해안 차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공항에서는 차로 4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말이 필요 없는 워낙 잘 꾸며지고 잘 지어진 그런 단독주택입니다. 특별한 분 한 분에게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이니까 주택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빠르게 선택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에 뭐 워낙 작은 집밖에 없다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후진 집밖에 없다 고민하시는 분들, 여기 좋고 넓은 집 있으니까요. 영어교육도시의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별장, 좀 괜찮은 별장을 생각하셨던 분들도 요 집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위치한 럭셔리 프리미엄 단독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